모든 꽃이 봄에 피진 않듯이 여러분들의 성적에 그 포텐셜이 언제 터질지가 몰라요. 나 오늘 눈물 날 것 같아. 작년 한국사 모의고사를 똑같이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문제를 다 풀었는데요. 4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너무 자랑하시네요. 나 이거 나온다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밥벌이 10년차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을 했고요. 수능에서는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하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아하, 이다지 뭐 누구에서 스타 강사 1위. 스타 강사 1위. 아, 누적 수강생 160만 명. 안녕하세요. 밥벌이 10년차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지금은 새벽 일찍 일어나시네. 4시 58분이고요. 대체적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스케줄러를 쓸 거예요. 와, 아침에도. 빽빽하네요. 야. 아, 너무 좋은 습관이다. 제가 새벽에 일을 하면 제일 중요하게 하는 부분이 바로 Q&A 게시판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인터넷 강의를 할 때 Q&A 게시판을 관리하는 건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현장 강의 같은 경우에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바로 손을 들고 질문을 할 수가 있지만 인터넷 강의를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Q&A 게시판을 활용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많을 때는 질문이 거의 수백 건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매일마다 이제 저 수백 개 되는 거 선생님 직접 하세요? 아니면은 제가 직접 달 수가 없는 게요. 아, 그렇죠. 작년 한 11월에는 한 달 동안 8,604건 정도. 그걸 어떻게 다르다. 올라오더라고요. 하루에 2, 300건씩 올라오기 때문에 Q&A 게시판을 관리하는 조교팀이 따로 전달팀이 있구나. 그건 이제 감수 정도? 네, 근데 매일 오전에 많이 밀려 있으면은 제가 달고 수능 전날은 사실 저도 거의 밤에 자정까지는 직접 답니다. 야. 복싱 타법이 웬 말이야? 제가 못 배워가지고 이거 타자 치는 거예요. 저는 회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깜빡하신 거예요? 약간 덤벙과예요? 그렇게 아까 시간 계획표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하시면서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려가지고 핸드폰을 찾아왔어요. 자동차에 있더라고요. 자동차에 제 일하는 거 빼고는 잘하는 게 정말 단 한 개도 없어요. 아니, 선생님. 그럼 목에 걸고 다녀. 그래서 메모장 가끔 직원들이 걸어줘요. 오늘은 진짜 바쁜 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6월 3일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는 날입니다. 아, 바쁜 날이군요. 엄청 중요하고 바쁜 날이네. 그러네, 그러네.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교육과정평가원이에요. 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을 연습할 기회를 딱 두 번을 주게 되는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일단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치러지는 시점이 수능을 치르기 전 5개월 정도 전이에요. 이때쯤에는 해왔던 공부의 방향이 맞는지도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고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수능과 같은 범위에 같은 난이도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학생들은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을 치를 때예요. 학생들이 열심히 시험을 치르는 동안 저는 오전에는 일단 문제풀이 교재의 최종 교정 작업을 봐야 돼요. 오늘 시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강의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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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네. 교정지 본 것 같은데. 교정 같이 봐요. 오랜만이야. 교정 시간. 좋아. 저
정오표 있잖아, 작년 거. 문제풀이 정오표를 바꿔가지고 한번. 학원 강사는 강의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강의에 이제 일단 커리큘럼이 있고 그 커리큘럼마다 그렇죠. 발행되는 교재가 있어서 맞아요. 저번의 것을 담아내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열심히 교재 집필에 매진하는 편입니다. 한마디로 나만의 무기를 만드는 그게. 시간이네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뭐 이장돌의 맨투맨 영어 뭐 이런 거. 아, 맞아요. 이다지의 무슨 역사 뭐 이런 거잖아요. 맞아, 맞아. 저희 제 모든 영상 편집을 총 담당을 해주시는 저희 박 PD님이고요. 출판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담당해주시는 실장님입니다. 저렇게 까지 제 진조는 작년에 제 현강을 들었던 학생이에요. 어머! 색쟁이였는데. 제자들이구나. 특히 재진 조교 같은 경우에는 예쁘게 잘 들었던 학생입니다. 어허. 옆에는 저희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 알 거예요. 헌영 조교라고 HY 조교라고 저희 Q&A 답변 팀장으로 어허. 활동을 하고 있고 와. 마찬가지로 제 수업을 들었던 제자이고 하고 싶은 말 없나요?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일이 나라고. 저희 일을 해야 돼. 오늘 인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교정 내역을 찍어서 출판사에 보내줘. 그럼 출판사에서 이 수정한 내용을 다시 반영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줍니다. 교정지의 원고 자체가 매년마다 70에서 80% 정도는 개정이 돼요. 그냥 매번 새 거 만드는 느낌이시겠어요? 맞아요. 70-80%면? 사실은 옛날 그 참고서들은 거의 비슷했어. 맞아, 맞아. 맞아. 거의 똑같아. 개정판 비슷하고. 맞아. 그래서 헌책 사는 게 나아. 근데 요즘은 안 그렇고. 아, 네. 나 이거 나온다고 말했다. 이제 시간이 12시 19분이거든요. 학생들이 모의고사 보다가 12시 10분부터 식사를 해요. 거의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주 뭐 푸짐하게 드시네. 헌영이 학점 잘 나왔어? 어떤 학점이 작년이요? 네. 우와. 몇 점인데요? 저 만점이.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네요. 4.5 만점에 4.5야? 우와. 아니 어떻게 4.5에서 4.5야? 다 A+. 와. 와. 다 A+이지. 혼이 그럼 성적 장학금 받겠다. 네, 저 수성이라서. 와. 이 방송 엄마가 보면 안 되겠다. 엄마 미안해. 엄마의 등록금을 내가. 와. 와. 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지금 2학년 재학 중이고 약간 그런. 저 지금 출석 체크해야 돼서. 네? 귀여워. 저분은 일할 때 딱 일하시는 스타일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개강하는 강좌가 있어요. 그 문제풀이 강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재작년 강의, 작년 강의를 모니터링을 하려고 합니다. 제 강의를 많이 들었던, 오랫동안 들었던 친구들은 빨리 눈치를 채는데 제가 강의마다 다 내용을 짜놓고 하기 때문에 매년 어떤 강의에서 하는 특정한 농담이 항상 똑같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저는 강의를 할 때 웬만하면 스크립트를 다 짜놔요. 스크립트를 어느 정도로 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걸 레퍼토리라고 하는데 예. 오프닝 멘트 그리고 판서 영역에서 판서 어떻게 할지 요 내용을 똑같이 판서로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요. 아 정말 다 원고 대본이 엔트들이.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재수생들, N수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 같은 그런 것들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합니다.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진짜 스토리텔링으로 물 흐르듯이 수업이 이어져서 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가 진짜 크거든. 신라는 초창기에는 어느 나라도 이 나라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 듣보의 나라였어. 마치 여러분들이 6평을 봤는데 등급이 하나 올라서 너무 신나서 친구들한테 야 나 이번에 등급 하나 올랐어 했는데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견제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 신라가 정말 거북이처럼 느리긴 하지만 그래 맞아. 작은 발전에서 아니, 쏙쏙 삼국을 맞아. 통일했잖아. 모든 꽃이 여러분 봄에 피지 않아요. 모든 꽃이 봄에 피지는 않듯이 어떡해. 여러분들의 성적에 그 포텐셜이 언제 터질지는 몰라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 내 꽃을 피울 시기를 기다리라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 알겠지? 너무 힘이 되는 이야기도 저렇게 적절하게. 나 눈물 날 것 같아. 저것도 이제 계획을 해놓는 게 이제 20분 단위마다 학생들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하나는 요 타이밍인데 하나는 뭐 일상 이야기, 하나는 공부 팁 이런 취미자기. 네, 세 개를 준비. 이런 얘기 안 나오면 바로 게임 키는 거죠, 우리. 이제 시간이 2시 50분 정도가 됐어요. 학생들이 드디어 한국사 시험을 풀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2시 50분부터 30분간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시간을 맞춰서 저도 작년 한국사 모의고사를 똑같이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수준의 재수를 보여줬다. 사실 작년 모의고사 왜 풀어보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작년 모의고사랑 비교해서 올해 평가원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어땠는지 쉬웠는지 좀 더 변별도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를 점검을 해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시험도 트렌드가 점점 바뀌어요? 네, 매년마다 바뀌어요. 출제 성향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보는 거죠. 예. 20문제를 다 풀었는데요. 4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20문제를 4분에 푸셨네요. 세상에나. 너무 자랑하시네요. 선생님이 틀릴 수도 있어요? 에이, 다 없죠.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당연히 다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찍으니까 좀 떨리네요. 시간도 틀렸을까 봐. 사람인데요. 다행히 다 맞았습니다. 다 맞아야죠. 밥 먹고 이거밖에 안 하는 사람인데. 너무 덥네요. 안녕하세요. 왜 울고 있어? 안녕. 이거는 학생들 반응을 보고 싶어서 그냥 인스타로 킨 거였어요. 라방을? 네. 안녕하세요. 지금 킨 지 한 5초 만에 1,000명이 들어오셨어요. 와, 5초 만에 1,000명이요? 대단하죠. 6평 보고 평권한테 무릎 꿇었다. 아, 괜찮아요. 여러분, 수능에서 무릎 꿇지 않으시면 돼요. 해석이 안 됐을 지문이 동아시아사 세계사 개인적으로 어려웠어요. 아, 세계사가 사를 석이 어려웠어? 아, 그러면서 나 체크하시는구나. 이따가 여러분 라이브 들어오셔서 제 총평 꼭 보시고 해설 강의는 내일 찍어요. 그래서 내일 선지 하나하나 선생님이랑 같이 분석을 하면서 볼게요. 현대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한 10분? 바이바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문제를 풀고 가시는 거죠? 네. 4대 문명을 제외하고도 세 문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말하면 진짜 굉장히 중요한 그 연례 행사 생방송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특이점 있는 문제들을 좀 저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이야기하면서 준비하고 방송 준비하는 모습이 비슷해요. 바로 큐군요. 와. 안녕하세요. 스터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세계사, 그다음에 동아시아사 순으로 해서 분석을 해드릴게요. 저거를 이제 몇천 명의 학생들이 접속을 해서 보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가장 중요한 고난도 문항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지도 해석형으로는 2번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5번 펠리페 2세라던가 12. 아, 펠리페. 아, 에스파냐죠? 오, 맞아요. 스페인 무적한데 펠리페. 예. 맞아요, 맞아요. 많이 알아요. 아, 레판토 해전? 많이 알아요. 예. 저는 여기까지 총평을 하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날 아침이죠? 네, 다음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해설 강의를 찍어야 되거든요. 해설 강의를 준비합니다. 제가 사실 삼고 있는 목표가 학생들이랑 소통이 가능할 때까지 강의하자. 나를 삼고 있거든요. 바지야, 70대까지 강의할 수 있게 아프지 말자.
저는 이제 해설 강의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튼 퇴근해 볼게요.